그저 경자년이 옳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는 없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에 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군님과 하해 받으셨다. 오늘도 희쁨 속에 기염 주시고 귀염 속에 영감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선생님의 집안에, 선생님의 가중에 어떻게 보면은 문서 횟수가 조금은 따라야 되는 기점이다라 그러세요. 문서운이? 네. 문서운이 따라야 되는 기점이라 말씀을 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나는 선생님이 지금 제일 걱정이 돼요. 저요? 네. 왜요? 선생님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속이 고라있다 그래요. 지금 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많이 지하 끝까지 들어가 있는 형국. 지하 끝까지?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흥이 나세요, 요즘에? 뭘 해도 재미도 없어. 그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축축 처지고 붕 뜨는 것 같고 뭔가 멍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 일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행동 따로.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왜 여자가 결혼, 그걸 시댁이라 그러죠? 왜 시댁 조상이 자꾸 선생님을 감돌지? 시댁 조상님이? 네. 감동다고요? 네. 저를? 네. 선생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말을 하려고 마음도 먹었어. 근데 행동 내가 왜 이러는데? 정작 나오는 말은 제가 왜 이러는데? 네, 이 사람한테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마음도 먹었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 뭐 하나를 딱 보면은 말이 행동이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과는 정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선생님의 감정이 또 조율이 안 되고 스스로가 흔히 말해 왜 여자시니까 이 말을 이해하실 수도 있으세요. 무슨 갱년기가 온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선생님 시댁에서 지금 제가 보여지는 거는 남자 귀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피투성이야. 피투성이라고? 네. 밖에서 객사를 하셨는데 나이가 애법 젊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 흔히 말해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던 민족이다 보니 뭐 전신한시에 가셨을 수도 있고 조금은 이 대를 놓고 봤을 때는 학렬이 조금은 높다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원체 욱하는 성질도 있었고 본인이 조금은 개걸스럽게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 근데 아니 그 귀신이 죽은 귀신이. 근데 그런 사람이 선생님 옆에 있다 보니 선생님이 욱하는 게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원래는 내가 그거를 잘 다스리고 살았었어. 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그래 내가 참으면 집안이 행복해요 이러고 살았어.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돼. 그리고 선생님 아들 없어요? 저요? 네. 저 애기요? 네. 없어요. 무자예요 아예? 딸이에요. 딸. 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아들이라 그래. 아들요? 아. 그 딸밖에 없는데. 아니요. 사주가 아들일 수도 있어. 남자 사주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 새끼를 보고선도 선생님이 그러면은 안 되지만 괜히 밉상일 때가 있다 그래요. 애기가요? 응. 아야. 내가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오시라고 했었나 봐. 난 기억이 안 났어요. 나는 손님을 보면 늘 잊기 바쁘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제 축원을 드리고 막 하는데 선생님이 왜 이러시지? 우리말로 치면은 신병 아닌 신병을 앓듯이 왜 이러시지? 근데 정확히 짚어야 되는 게 선생님도 그걸 알아. 제가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어. 물음표가 있어. 네. 스스로가. 근데 이게 심해지게 된 게 작년 붉은 잎대라 그래요. 작년 가을 넘어오면서. 작년 가을. 가을 넘어오면서. 네. 가을 넘어오면서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올라왔다 그래요. 너 원래 선생님이 집착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제가요. 네. 네. 근데 왜? 네. 아니 원천적으로 이거를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식탐이 없다 그러거든 나는. 식탐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음식에 집착을 해? 식탐이 있는 것처럼. 제가요. 요즘에 좀 많이 먹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밥 먹는 것처럼 선생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래. 근데 식탐이 있는 것처럼 음식에 집착을 하는 것처럼 너무 폭식을 해 선생님한테. 흔히 말해 나 같은 사람이야 밥 세 공기 먹는 게 1인분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밥 요맨치 먹는 사람이었다 그래.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한 공기를 먹어? 그것도 폭식인 거예요. 빠졌다가 다시 좀 그래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혹시라도 뭐 제가 아니더라도 어디 다른 데 가서서 꼭 이 조상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생님이 편안해.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요. 왜냐 선생님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남편분도 대주님도 선생님이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네. 남편분이 바깥에서 일은 하잖아. 네. 근데 일하고 들어와서 의외로 응석이 있어요. 짜증. 선생님한테 응석 부린다고, 투정 부린다고. 선생님은 그걸 받아줘야 돼. 왜? 그렇게라도 내 남편이 풀어야 또 바깥으로 나가니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내 스스로가 내가 이상하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렇다 보니 그거를 평소 같으면 아유 그래 애썼어, 아유 그래 고생했어, 아고 나쁜 놈 아니야 이러면서 같이 맞장구를 쳐주든 같이 풀어줄 텐데 선생님 스스로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그게 싸움이 된단 말이야. 나한테 왜 그러는데. 맞아요. 가정에 불화가 온단 말이야. 시급종이 맴돈다고요? 네, 조상이. 저한테요? 네. 왜 그런지 몰라요? 선생님의 사주 자체가 네. 뭐 이런 데 다녀보셨다면 아실 거 아니야. 의외로 좀 예민한 것도 있고 과민한 것도 있는 사람인 거라.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타는 거예요. 흔히 말해 목욕탕 가면은 내가 뜨뜻한 물에 있다가 찬물에 가면은 어때요? 피부가 막 이상하고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거예요. 사람은 뜨뜻한 양의 기운, 귀신은 차가운 음의 기운. 근데 그런 귀신이 선생님 뒤에 있다 보니 선생님이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안타까워. 남편분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집안에 문서수가 있다고. 근데 남편분이 내년에 문서수가 된단 말이야. 내년에요? 네. 문서가 어떤 문서예요? 일적으로 내가 뭔가 올라가는 문서예요. 뭐 승진이 됐고. 남편한테도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이. 근데 가와만사성이라고 이럴 때 집에 문제가 있으면은 들어오는 복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일을 하세요?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맞죠. 자, 이거를 선생님이 만약에 아 그냥 뭐 내가 진짜 시원하게 풀어드리면 좋은 거지만 그게 만약에 여건상 안 된다 그러시면 선생님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실 건 일자리를 구하세요. 아무리 코로나가 지랄이라도 조그만하게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구하세요. 그래서 바깥으로 좀 나가. 왜? 선생님은 의외로 생각이 많아. 아니야 대놓고 많아.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남들 2절까지만 하면 됐고 선생님은 13절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의 무게가 나를 더 잡아먹는 형국이고, 그렇게 내가 나를 잡아먹으면서 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 의지가 꺾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안 좋은 귀신들이 선생님한테 따라든단 말이에요. 똑같아 선생님. 선생님도 어디 가서 재밌게 놀았어 그럼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귀신도 똑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 몸이 내 혼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 놀이터가 될 수 있어. 귀신들 놀이터 되기 전에 선생님이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선생님이 깍쟁이까지는 아니었대. 그래도 내 소신껏 어디 가서 내 할 말 하고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했던 사람은 맞대. 근데 그런 사람이 살면서 더 빛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바보가 된 꼴이래. 근데 선생님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왜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집 식구가 되고 그 집 귀신이 된다 그러잖아. 내 식구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염치불구하고 따라드는 것도 있고 뻔죽 좋게 따라드는 것도 있고 염치 없이 따라드는 것도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님은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딸이요? 3살이요. 3살이요? 아이가 많이 네. 보이시할 거예요. 그게 뭐? 사주가 남자 사주다 보니 네. 아이가 많이 네. 보이시할 거예요. 남자가 쓸 수도 있다고. 아이가 행동도 클 수가 있고 생각이나 사고 자체도 네. 왜 여장부처럼. 근데 그렇게 길러주셔야 돼요. 그 아이는. 네.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좀 답답해가지고. 그냥 보이지 않는 철장에 갇힌 것 같고 네. 물속에 빠진 것처럼 뭔가 끄끄하고 만사가 귀찮거든요. 그러네. 말씀드렸잖아. 양의 기운에 음의 기운이 그러고 있으니 선생님이 축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정수기 있잖아요. 그 필터 갈고 하는 거 그거 하면 잘할까요? 충분히. 저요? 충분히. 정수기 필터 가는 거 그렇게 안 어려워요. 웃긴데 나 오늘 아침에 갈았거든?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응. 근데 필터 가는 거 3분도 안 걸려요. 만약에 선생님이 뭐 그거 한다면 내가 그 우리 코디 아줌마 소개해 시켜드릴게요. 배우세요. 너도 아주. 지금 뭐라고 해가지고. 나가세요 당장. 그거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고객을 만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염려스러운 거 딱 하나. 선생님이 괜히 흔히 말해 조그만한 말에도 또 내가 확 치솟아 올라서 좀 구설이 생기진 않을까. 그거는 조금 염려는 돼요. 근데 1차적으로는 선생님 그거 하는 동안은 잡생각이 안 되니까. 괜찮아요? 남편분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 좀 밖으로 돌지. 밖으로요? 네. 영업을 이제 많이 네? 영업하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이라서. 아이 그 말이 아니에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고 내가 아싸 맞췄다 이러고 말을 이어가면 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집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고. 괜히 겉돈다고. 왜? 내 말 들어주고 내 편이었던 사람이 요즘 내 편이 아니거든. 이 집안 축이 남편분은 남편분이지만 선생님이 축이에요. 선생님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나는 빨리 맑은 기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수가 따르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거나 위로 올라가는 승진수가 있어요. 남편은 걱정이 안 돼. 바깥에서는 일 되게 잘해. 집안에서나 조금 애 같아서 그렇지. 그러면 제가 애기 미워 보이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서. 선생님 마음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도 다행이다 선생님은. 네. 다행이라고요.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게 느끼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모르면서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녹다운 됐다가 그러거든요. 이거는 빨리 선생님 또 조상을 보내야 돼요. 조상도 아니야 그거는. 귀신이지. 시댁 조상 되면 맞아요? 네. 젊었을 때? 네. 그럼 왜 나한테? 말씀드렸잖아. 예민한 사람, 느낄 수 있는 사람, 느낌이 오는 사람. 왜? 그래야 자기 알아주니까. 염치가 없어 귀신들은 선생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 가시기 전에 조금 예방은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걸로. 그리고 또 남편이랑 저번에 싸우다가 뭘 가져와 희가 왔거든요. 제가 술이 돼가지고. 그럼 그것도 선생님 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귀신들이 선생님을 잠식을 하는 걸 빙의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해. 그게 빙의. 근데 아직 빙의는 아니야. 더 곪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서 씨가 누구야 선생님? 네. 서 씨가? 네. 서씨야? 네. 서씨. 선생님 친정 쪽으로. 제부 쪽인데. 제부? 네. 제부가 뭐지? 그러니까 사촌 동생의 남편. 선생님의 사촌 동생의 남편? 네, 서씨. 왜요? 근데 네. 그 남자 귀신이 네. 뒤에 여자 귀신을 또 데리고 와. 여자 귀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귀신이. 선생님도 어디 가서 재밌으면 친구 부르잖아. 그런 식으로 귀신도 귀신을 부른단 말이야. 근데 여자 귀신을 데리고 와. 근데 그게 서씨래. 그 선생님 친척은 맞잖아. 네. 서씨라고요? 아니 그 대구 쪽 삼촌이 지금 실종이 됐대요. 연락도 없고. 근데 서씨라고요? 서씨 쪽 여자가 들어오면 만약에 그 사람의 사촌 동생의 뭐 그 사람의 뭐 누가 실종됐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 귀신도 같이 또 따라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여자가 서씨야. 남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는 선생님네 시댁이 맞고. 서씨 남자는 제부 쪽밖에 없나? 아니 그 여자 귀신이 서씨라고. 여자 귀신이 서씨라고요? 내가 선생님의 친인척 중에 서씨가 있잖아. 근데 그 집에서 여자가 흔히 말해서 좀 젊어서 조금 청춘기가 있나 봐.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귀신들도 원래 쌍으로 다녀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야 자꾸. 선생님 몸이 재밌는 놀이터가 되는 거야.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요. 들어가서도 그래야지 선생님이 덜 아파.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 하시긴 하셔야 돼. 나도 원래 손님들한테 구타라 소리를 잘 안 해요. 필요하신 분한테만 해요. 근데 선생님은 필요해요. 본인 스스로도 이상함을 느끼는데 어떡해. 차라리 난 이럴 때 늘 드는 생각이 있고, 내가 차라리 그냥 영이 없었으면, 내가 한 말이 다 틀렸으면 손님이 그냥 아 저 새끼 못 보네 이러고 가면 그만이잖아. 괜히 나는 짐 덜러 왔다가 짐을 더 안아드리는 건 아닌가 걱정도 돼요 솔직히. 근데 어떡하겠어. 알아야 면장을 하고 나오는 말이 그건데. 근데 1차적으로는 제가 선생님 조금 예방은 해드릴 테니까